엠블랙의 객관식 토크. 달려가 보자는 의미죠. 오, 이런 효과음 또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신선함을 추구합니다. 네. 네네. 제가요, 멤버 한 분마다 객관식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에 맞는 4개의 보기는 바로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이 직접 내주실 겁니다. 멤버들이 내준 4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엠블랙의 리더 승호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엠블랙의 군기반장을 맡고 있는 나 승호가 멤버들에게 가장 화를 심하게 낼 때는 이럴 때다. 자, 보기는요, 나머지 멤버 네 분이 내주시면 됩니다. 지우씨, 보기 1번 내주세요. 내가 먹으려고 떠놓은 밥을 멤버가 먹었을 때. 1번, 내가 먹으려고 떠놓은 밥을 멤버가 먹었을 때. 보기 2번은 미르씨? 저는 조금만 있다가. 네네, 그럼 보기 네. 2번은 찬둥씨가. 예. 연습에 집중을 못할 때. 연습에 집중을 못할 때 네. 2번이고요. 3번은 이준씨? 살쪘다고 놀릴 때. 살쪘다고 놀릴 때. 4번은요, 미르씨? 그 공과사를 구별을 못할 때. 공과사를 구별을 못할 때? 네. 오, 그래요? 네. 우리 승호씨 잘 네.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승호씨 네. 너무 막강한 보기 4개가 다 나와있어가지고 그래요? 고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럼 가장 화가 날 때는 몇 번인가요? 약간 지금, 1, 2, 3번, 1, 2, 3번? 죄송한데, 이게. 단가요? 예, 약간 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화날 때는, 네. 그래도 저는 미래은행 공과사를 구분 못할 때. 공과사를 구분 네. 못할 때? 예, 가장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인가요? 뭐 평상시 때는 굉장히 뭐, 즐겁고 모든 걸 받아줄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선 이상을 지켜줘야 된다는 게 그 저희 그 고지식한 네. 사고 개념이거든요. 그걸 가끔 넘어설 때가 있어요. 미르가. 네, 그래서 요즘 시간 좀 많이 생겨서 옛날에 한 세 번쯤 했을 때 혼나겠다면 두 번쯤 딱 해놓고 하루 종일 이제 눈치만 살살 다음 날 다시 또 눈치만 하고. 근데 저게 정확해요. 근데 한 번도 여태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고 4년이 미래를 보니 4년째인데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승호가 보면 이쯤에서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겠다. 이게 수면위로 살짝 올라올 때 딱 네. 네. 이제 없어져 있어요. 근처에 있으실래요? 그럼 승호 씨가 화를 내면 멤버들은 어떻게 대처해요? 숨어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네. 제가 별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돼요. 서로 같은 그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고민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를 그러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정답을 맞춰주신 가장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미르 씨에게는 선물로요. 승호 씨의 애교 셀카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지? 미래한테 주는 거예요? 네네. 미래한테 주는 거예요? 좋겠다. 미래야 사랑해로 그러면 애기 버전으로. 네. 네. 뭔 소리예요? 셀카래잖아요, 셀카. 네네. 그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깔아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한가요? 그 뿌잉뿌잉 표정으로 찍어주시면 제가 바탕화면 잘 놔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승호 씨? 네,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